저희가 힘차게 한번 네. 또 해프트게더 문을 좀 열어봤는데요. 좀 궁금하네요. 아, 우리 그 유니 씨. 유니 씨가 매번, 저희들은 그대로인데, 네네. 유니 씨가 이렇게 뭐 매번 좀. 이효리 씨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틸다로 변신해봤어요. 매주 혼자 다른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오늘 어떻게 행성이 똑같지 않나요? 꽃이요? 저희들은 이게 원래 네. 해리포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저께 방송을 보면서 전현무 씨하고 저 투샷을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약간 영화 네.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이게 해리포터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평화방송인 줄 알아요. 저희가 옷이 또 이걸 지금 마법봉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네. 뭐 어떤 분 지휘봉이냐. 지휘봉. 예, 많은 분들도 있고. 숟가락도 나오고 있고요. 예. 아니, 일단 뭐 어떤 컨셉이에요? 아니, 오늘 컨셉은요. 네. 요즘 대세 걸그룹 아이즈원 스타일로 한번 해봤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입고 싶은 걸 막 입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컨셉으로 입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아이즈원 나와요? 아, 뭐 있습니까? 오늘 컨셉이 좀. 기대하세요. 아, 그래요? 기대하세요. 네. 네. 전 남북관계가 좋아진 걸 반영한 줄 알고. 예. 갑자기요? 네, 꽃봉오리 합찬. 야, 꽃봉오리 합찬다, 그거? 참 오랜만이네요. 와, 진짜 그거 언제 좀. 아니. 정말. 예. 나가봐요. 괜찮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아, 누구시죠? 여보세요. 안 들리냐고! 아, 저분 또 약간, 예, 여기 또 에너지 넘치시는 분인데? 네. 받아보시겠어요? 왜? 아니, 왜가 아니고 전화를 거셨으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신세계. 밖에 진짜 무서운 사람 와있어요. 아, 그래? 진짜 무서운 사람 와있어요. 아, 그래? 진짜 무서운 사람 와있어요. 재석아, 빨리 나와. 다리 아파. 유재석! 나가서 얘기는 해드릴게. 야, 예, 예재한. 야, 따까리 보내지 말고 늦게 나와. 따까리? 야, 따까리? 리더 나오래, 리더. 아니, 저런 나오래. 야, 미안하다. 따까리? 아니, 내가 못했는데 따까리. 아니, 따까리라니. 가왕봉사를 해도 하자는 연예인 1위로 뽑히셨다네요. 뭐 연탄 날이다 정말. 제가 이렇게 뭘 붙이고 있어? 왜 집을 뜯었는지? 집 지어주는 게 하는데 왜 뜯어내지? 아, 집 뜯기 딱 좋은 철거는 애들이게. 내년 1월 5일에 DM 보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비둘기를 잘 이렇게 전사해서 갑자기 반지를 계속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지가 떼굴떼굴 굴러가 배수구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 아, 두려워. 야, 이거. 알았어. 헤어도 줄게. 그럼 대신 남산 정상까지 업고 가면 헤어도 줄게. 아, 헤어도 줄게. 내가 네. 그런 것 때문에 해지자 그런 거야. 네. 저를 업고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헤어지셨던 거예요? 역할을 그렇게. 자동차 그 분위기 손이 올렸어요. 이 스토리가 원? 그. 나 세우랑 사귀기로 했어. 그렇지. 아, 좋았어요. 이 사람이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자긴 나오지 마! 아, 왜 그렇지 말고! 자기가 왜 나와! 지금 유니 씨한테! 아, 안녕하세요!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오래 기다렸어요. 소개를 해드릴게. 자, 오늘 그 아름답고 매력적이면서 향기까지 좋은 그 장미처럼 다양한 매력을 지닌 분들이죠.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한 책받침 여신, 원조 국민 첫사랑. 네, 축하해. 우리 유호정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녀, 꽃! 예? 네? 왜요? 제가 먼저. 박성훈 씨 넘어갔어요. 아, 네네. 장르 초월, 캐릭터 만남, 독보적인 카리스마, 반기를 사로잡은 국민 배우 박성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녀, 꼬부기를 닮은 모태 귀염이 하연수! 하연수 씨! 아,
자, 하영수 씨도, 야, 벌써 나이를 안 먹어요. 맞아요. 비주얼, 맞네. 차세대 모니터 남친 배우, 야, 아니 근데 그 17년 만에 이렇게 해피에 네. 요정 씨가 이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실물로 뵈니까 저도 너무 방송에서 처음 봬요. 처음 뵀어요, 진짜. 왜 안 늙으세요? 저요? 늙긴 늙었어요. 아, 저는 그 이재룡 씨랑 옛날 일일 드라마 때 얼굴이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그럼요. 네. 아, 기억하죠.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네.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작품한 적은 없나요? 작품에서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오늘 실제로 처음 뵌 거예요? 네. 그 조윤희라는 후배를 좀 알고 계셨나요? 게스트 나온 것도 봤고 종건 씨 나와가지고 정말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봤어요. 아, 너무 예. 예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보기 좋았어요. 조윤희 짱 들어오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너무 좋은 말만 지금 어젯밤에 만나서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 아니야? 네가 처음 어떤 거 아니, 진짜 처음 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네. 신혼부부들의 롤모델이시니까 진실을 알면 롤모델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하긴 저희 뭐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제 지나니까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공공의 적이 진짜 정말 그때 SNS 있었으면 나 그때 했을 거야. 제가 욕 엄청 했을 거야. 예, 제가 DM 보냈을 거예요. 예, 재룡왕 형한테 보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몇 살 때 결혼하셨죠? 너무 일찍 했어요. 너무 일찍 했지. 아니 너무 일찍도 아니죠. 뭐 28? 야, 일찍이죠. 일찍인데. 왜 안 일찍 화를 냈어요? 아니 책받침 10개 책받침 10개. 아니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인기가 진짜 요정 씨가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빨리 이제 결혼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4년 연애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고 두 번째 작품 때 만나갖고 4년 연애하고 아, 더 이상 이렇게 끌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결혼했죠. 그때 당시에 공공의 적이 딱 두 분 계셨잖아요. 누구야? 이재룡 선배랑 유동근 선배. 아, 맞아. 아, 전진아 씨. 아, 맞다, 맞다. 맞네, 맞네. 유동근 맞아요. 예. 예. 하연수 씨도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아, 네. 아니, 히트 때문에요. 고향집 TV를 바꿀 계획이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아, 네. 사실 저희 집 TV가 골드스타라서. 잘 안 금성, 죄송한데 금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진짜요? 따르르 따르르 돼요 지금? 네, 진짜예요? 야, 네, 실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집에. 이게 제가 되게 불효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20년 넘은 TV가 있어가지고. 아, 요즘 아 근데 그게 아직도 이제 네, 그 돼요. 작동이 돼요? 되는데 사람이 삼색으로 나와요. 어머머머! 어, 신기해! 어, 그래도 흑백은 아니네. 네. 그럼 여태까지 드라마를 어머님께서 그 TV로 모니터 하신 거잖아요. 안 봤대요. 아, 하연수 씨가 나오는 거 안 봐요? 그 정도면 사인을 준 거거든요.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따님하고. 따님하고 집안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집을 이렇게 해드린다. TV까지는 또 생각을. 아, 아 나는 집 해줬으니까 됐다. TV는 엄마 알아서. 엄마, 보고 있지, 미안. 네. 편지야. 어머님 TV 지금 안 보신다면서요.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녹화를 끝내면 말하려고요. 제가 아, 녹화가 오늘 좀 끝나면. 뚝뚝해가지고 아, 여기 나온다는 걸 안 했어요. 지금 흰색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나 무지겠다. 무지겠다. 아니 이게 이제 해투가 이제 방송이 되면은 네. 이거 어머님이 좀 보시려면 그래도 TV를 그래. 20년 네. 넘었으면은 이거는 한번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바꿀게요. 얘기만 잘하면 윤석 씨가 사드릴스도 있으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엑소 친구한테 3천만 원짜리 TV를 사주고 네, 선물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 예예. 예. 아, 지금 류효정 씨가 이런 농담을 아, 안 해줘서 아직 받질 않으세요. 아, 말하면 신청하는 아니 저는 평상시 재석 씨 이미지를 예. 생각하면 진짜 사주셨을 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TV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농담이 알아서 세훈 씨하고 이제 딱 정리를 좀 했죠. 네네네. 아 연수 씨도 예. 저 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네. 정말요? 네,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사를 가야 해줘요. 그냥은 안 해주죠. 어, 2년 뒤에 이사 가시거든요. 아, 그럼 제가 2년까지 그 TV를 계속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 연수 씨 진짜 대단하시네. 아, 연수 씨 대단하시네. 아... 네. 자, 이원근 씨가 첫 예능인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엄청 긴장되고 사실 제가 해피투게더 녹화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박수 치시면서 큰일 났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되게 리액션도 약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능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왔을 때 네.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 네, 네,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냐고. 예. 잘하는데 뭐.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진짜 유재석 씨가 다 살려드려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썩은 거 막 던져봐 다 살려 다 살려 진짜 막 썩은 거 있잖아 네. 아, 제... 오케이 일단 몇 개 제가 손봐드린 게 좀 있어요 만져드린 게 있어요 아, 이원근 씨는 그 미담잡한 게 강하늘 씨를 잇는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깜짝 놀랐다고 네.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작가님께 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아 진짜? 이게 이제 원근 씨가 실제로 작가님께 보낸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저는 언제든 통화 가능해요 혹여 필요하신 게 부족하다는 거 느껴지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셔도 돼요 예능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궁금하고 두렵기도 한데 잘 부탁드려요 저 또한 성진서이건 임할게요 날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해가 지니 점점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에 연말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고민 없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할게요 원래는 만나서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나중에 녹화 때 꼭 인사해요 이렇게 이거 저장해놓고 막 돌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보다는 네. 이렇게 문자로 쓰는 그게 훨씬 편, 텍스트가 편하구나. 수정도 하고. 네. 저는 여기서 진심을 느낀 거는 날이 네.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해가 지니 점점 춥네요가 진심으로 딱 와닿네요. 걱정이 되네요. 근데 원무 씨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작가들 설레잖아요. 누가 문자를 보내냐에 보내냐가 달라요. 달라지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했으면 이제 TMI죠, TMI. TMI. 네. 민소 씨 보냈으면 이제 차단이죠. 제가 보내죠. 팬 등록. 날이 춥네요. 해가 되니 더 춥고요. 야, 세 글자 얘기했다, 세 글자. 근데 이용근 씨가 평소에도 문자를 20줄 이상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조승우 씨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아, 문자로 굉장히 좀 길게 많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감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감사하다고 보내고 다른 선배님들한테도 느낀 바가 너무 틀리니까 그걸 또 다 다르게? 아, 네,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 이제 따로따로 보냈어요. 선배님 이름만 바꾸고 이제 중간에 몇 가지 비슷한 텍스트를 좀 보내기도 하는데 조승우 씨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성훈 씨한테는 안 보내셨어요? 박성훈 씨한테는? 네, 저걸 보고 나니까 좀 기분이 상하네. 왜? 저는 10줄 이하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 그 10줄 이하여도 한 10줄 정도 되면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적어 보니까 안 그러네. 아, 이거는 뭐. 근데 연애할 때도 그렇게 길게 보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저의 모든 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말해 주는 아, 진짜. 여자친구한테도? 예. 네. 피곤하시다. 궁금해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안 궁금해요. 유효정 씨가 유효정 씨가 고개 약간 들면서 피곤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 박성웅 씨하고 유효정 씨는 휴대폰에 서로 이름을 좀 특별하게 저장을 해놨다 그래요. 어? 뭐라고 저장? 저는 남편 1. 어? 저는 남편 1. 어? 제가 드라마에서 정말 많은 남편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라고 저장을 해놓는 몇 분이 계셨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중에 넘버원. 얼마 전에 어제인가 손현주 선배랑 통화하는데 네. 삐지셔가지고 내가 남편이라는 걸 알고 밀렸어요. 아~ 손현주 씨는 남편 2? 아니 원래 남편 1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박성훈 씨 만나서 꺾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네. 파트너 하면서 이제 저랑 잘 맞고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같이 역시. 그냥 즐겁게 지내고 남편은 올려놓죠. 저는 이제 로망 유호정님. 아 본인 휴대폰에 로망 유호정님 그렇게 길게 해놨어요? 네. 네. 왜? 로망이셨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책받침 10개 버렸던데. 아 근데 처음에 약간 후배지만 후배인데 말을 해야 되는지 어려우셨다면서요?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로망이었다고 너무 아 그러니까. 야. 네, 너무 근데 후배인데 왜 어려워하셨어요? 첫인상이 너도 어려워야 지금 안 어렵고 너도 어려워야 지금 안 어렵고 그래서 아니 근데 박성 씨 이번에 저는 이렇게 오늘 저 집에 갈 때 차 앞에다 대고 빨리 가요. 박성 씨가 약간
네, 좀 자기가 네가 미친가 그러고 싶은데. 사실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나나 씨 생일 때 같이 작품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약간 풍기는 그 느낌 있잖아요. 볼 수가 있어. 먼저 편하게 하세요. 먼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죠. 왜냐면 후배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네. 아닙니다. 엄청 따뜻하시고. 원근아. 아닙니다. 엄청 따뜻하시고. 좋으잖아. 엄청. 아니야. 좋으잖아. 너무 바로 나왔습니다. 엄청 따뜻하시고. 와, 나 무슨 버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바뀐 게. 그냥 보면 어려워하니까, 다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아재개 그래요, 제가.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 하려고 좀 아재개는 보셨어요. 아재개요? 긴장감 좀 허물어지게. 뭐 있어요? 무서우니까 지금. 많죠. 뭐 어떤 거 있어요? 음식점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 어, 제일 싫어하는 도시요? 도시? 도시? 무슨 시티 같은데? 시드니. 아니, 그건 꽃가게 사장님이 싫어하는 거. 아, 음식점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 어디지? 상해. 아, 재밌는데? 맞네. 우와,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후배들이 약간 이렇게 좀 경계심이.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네? 하나만 더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차는? 싫어하는 차요? 싫어하는 차. 싫어하는 차. 차를 싫어한다고? 차? 싫어하는 차. 차. 아, 카다. 무슨 카다? 아니. 산타. 아, 산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아들이 지금 10살인데 다 아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 넌센스 그 퀴즈 책이 있어요. 그걸 나한테 계속 내는 거야. 아빠, 공이 제일 많은 나라가 뭔지 알아? 몰라? 남하고. 막 이런 식이야. 공이 남는다. 아니 우리 그 아드님 덕분에 굉장히 이거 굉장히 많은 걸 아시겠네. 더 황당한 건 후배가 한 번을 맞췄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맞춘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아재 개그를 맞추지? 아이씨 왜 맞췄지? 아재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이랑 좋다.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남편이 아니면 로망 유호정님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실수로 유재룡 선배님이나 조금 약간 질투 같은 거 안 하세요? 친한 건 좋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만약에 이동건 씨가 극 중에 상대역한테 아내 1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열받지? 저 삭제할 거예요. 누구를? 저 삭제할 거예요. 누구를? 그 여자 아내 1을. 남편을 삭제할 거예요. 아내 1을. 안 그러세요? 어떻게? 저 연애까지 치면 28년만 만났는데 네. 그걸 뭐 질투할 나이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고 별로 질투는 안 해요. 이재룡 씨가 상대역을 아내 1로 저장을. 아니 1하고 하트가 옆에 딱 있어요. 하트는 조금 그렇지. 하트는 좀 이상하지. 눈웃음은 상관없어. 눈웃음 볼게요. 눈웃음까지는 괜찮아. 눈웃음까지는? 하트만 아니면 된다. 하트는 조금 그렇지만. 네. 신은정 씨 만약에 남편 1 이렇게 저장해놔도 상관없어요? 아, 이건 너무. 진짜. 이건 너무. 아, 네, 이게. 아, 뭐야. 아, 내 말이야. 아, 본인은 내 말이라도 너무하네. 죽여버린다. 아니, 이거 뭐. 실제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상대 배우랑. 아니, 좀 종잡을 수가 없다.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뽀뽀신이 있었던 거야.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 같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미쳐버리겠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야. 아, 미안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야, 저거, 씨, 하고서 그렇게 된 거죠. 아, 똑같이 드라마인데 뭐, 그 연기하는 건데 왜 그래? 당신 뭐 안 해? 나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배드신. 아니, 자기는 배드신 하면서.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주저. 왜 그래? 도와줘, 친구. 똑같잖아. 왜 도와줘, 친구. 아, 내가 친구지? 아, 친구라도 좀 하다 보니까.